일단 그 춘천시 정부가 내건 슬로건이 그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시정 목표가 있거든요. 그걸 아주 일선에서 좀 실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곳곳 마을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발굴 육성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주민자치회가 시민 주권을 좀 실현하고 또 마을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일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계된 조례를 2018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작년과 올해 지금 공동체 공모사업 형태로 3명, 5명 이상이 모인 작은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또는 자원이 부족해서 못하던 것들을 일종 작게 좀 실험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그런 과정을 좀 계속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 자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네, 일단 1층은 크고 작은 회의실, 또 쉼터, 또 조금 넓은 공간도 있거든요. 교육실도 있고요. 이것은 1층은 항상 시민들이 오픈된 공간으로 좀 개방할 생각이고요. 시민들 누구나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든지 아니면 시내 나와서 잠깐 소모임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어떤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열려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혁신적인 건 뭐냐면 마을 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지원? 마을 지원관. 지원관? 그래서 네. 12명을 뽑게 되는데요. 훈영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동을 지원하고 또 그 주민자치회 위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두 개 동당 한 명씩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12명을 뽑게 돼 있거든요. 이 지원관들이 아마 마을 곳곳을 누비고 다닐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시민들이나 활동가들이 어떤 쪽의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네. 좀 쉽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폐쇄될 경우, 학교를 아이들이 못 갈 경우 돌봄 문제가 당장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크고 작은 그런 돌봄이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쉼터, 또 청소년들이 가서 같이 두세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는 정도의 또 위험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재수 시장님 정책은 어마어마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춘천 시민들이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누군가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인 자세의 주민들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또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사용하는 책임도 지는 성숙된 시민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 과정이 저는 어딘가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의 주인이구나 우리 마을의 주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경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라 들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일단은 이제 저희가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어떤 이론적인 교육도 그렇지만 이제 활동하면서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을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뭐 계획서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이제 계획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어떤 뭐 제도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들 꼭 제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뭐 마을에 필요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게 또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 센터에서 사업으로 연결해서 어떤 뭔가 이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센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하여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협력하고 같이 가다 보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마을, 뭐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게